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지혜의 말씀을 받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말을 만드는 게 아니래도 아악 소리라도 괜찮아요. 으악! 왜? 여기 답답하게 눌린 게 있거든요. 이 눌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그냥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 안에 눌린 것들이 터지면서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지배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요. 성질이 활달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왁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라도 시원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참거든요. 참고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속의 심령에 참고 눌러진 게 참 많아요. 누르고 또 누르고 누르고 이 소리를 별로 안 질르니까. 근데 이게 악한 영이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는 아주 요인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또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참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아무 소리 안 하고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 답답하면 아악 이렇게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질러야 돼요. 이렇게 질러야 이게 터져요. 종종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방언 잘 못해. 소리를 지르면 터지면서 따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바뀌거든요. 원래가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은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원래가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를 좀 지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는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하거든.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을 조용히 회개도 하지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나는 힘들어 하고 이렇게라도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필요해요. 좋아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힘들면 아버지 나 힘들어 해도 돼요. 속상하면 아버지 나 속상해 해도 되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으악 소리 질러도 돼.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땐 더 소리 지르세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졸려? 그러면 일어서서 팍 소리를 지르세요. 많이 심령들이요. 눌려 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눌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문둥병자들이 아픈 거를 못 느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너무 눌리고 너무너무 그걸 참다 보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와도 그 상처가 상처인지 그래서 몸이 아파도 이게 아픈 게 아픈 건지 잘 몰라서 지나가요. 근데 몸은 아파. 많이 아파. 근데 자기는 그 아픈 거 잘 못 느끼면서 가고 또 참을만 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심해지는데 그때 가서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누르고 너무 참다 보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더 소리 지르는 게 좋아요. 소리를 지르고 안 되면은 진짜 이렇게 뭐야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러면 천 입에다 물고라도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터져야 돼요. 이불을 뒤집어쓰고 부르짖든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너무 담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쌓인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인식으로 되어진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자꾸 부르짖고 터쳐내서 쏟아낼수록 이것들이 드러나서 알아져요.
영적인 것들이 맑아지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맑아지니까 더 알아져요. 우리 모두 그렇게 부르짖읍시다. 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눌린 것들을 터뜨려서 쏟아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 십자가 복음을 알면 내가 거룩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알아지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만나서 알아줘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이 맛봐지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심령이 알아지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심령이 열려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꼭 하세요. 심령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질 때, 심령이 열리면 예수님 사랑이 여기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알아지게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얼마만큼 많이 열렸는지 아니면 눌렸는지 다 나타나요. 이 심령이 많이 눌려있는 거를 꾹꾹 눌러놓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듣긴 들어서 그 순간에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뭘 은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많이 우는 거 좋아요. 토하다 보면은 울게 되어지고요. 또 심령을 큰절히 주 앞에 물서듯 쏟아놓다 보면 울게 되어지거든요. 이 우는 게 치료가 되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서만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기도? 이거 아무 유익 없어요. 목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 것 같아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야.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도 아니야. 감정이 안 섞인 기도. 믿음을 안 남아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중원부원 기도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오셨거든요. 이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해 오신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는데, 듣고 머리로 아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고 머리로 알면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심령이 이렇게 토해내서 심령이 맑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인지를 알게 되거든. 그게 점점 더 알아져요. 정말 난 예수님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소리 지르는 그걸 좀 하셔야 돼. 잘못 소리 지르면 이 목으로 소리 질러서 목이 가요. 이 뱃속에서 또 소리가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듯이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이 목으로 부르짖지 말고요. 그럼 목 다 나가거든요.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심령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령이 열어질수록 영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 영이 자꾸 열려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더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은혜가 더욱더 내 심령 속에서 알아져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율법 앞에 선 자가 부족한 죄를 깨닫고 너무 연약한 걸 깨닫고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마음가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되어지니까 더 기도가 점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한 기도로 나오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져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심령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예수의 이름을 찬송만 해도 눈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경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배워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선지자들이 감동으로 쓴 글을 성령의 깨우침 안에서 그것이 감동으로 와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쓴 글이야. 그게 아무것도 나에게 어떤 감동이 안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소용없어요. 머리로 깨달아 아는 거 그거는 주님께로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게는 하죠. 근데 이게 구구절절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하나하나 알아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귀한 것인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선지자의 글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걸로 알아질 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 이사야서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말인 걸로 알아질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가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조명하니까 전부 구약의 말씀 예수님을 조명하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듣는 거거든요. 오늘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걸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읽을 때에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내 귀에 울리고 내 마음에 울리고 내 마음에 깨달아 알아져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쉬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랬거든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깨달아요. 들려야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못이 박힌 것처럼 새겨질 때 이게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주장하고 보는 눈을 바꾸고 이전에 가졌던 눈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들은 자인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 글이구나. 이렇게 하면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걸 들으려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뭘 말씀하신 거죠? 나로 듣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함이 되는 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들이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를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너희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건 그것과 하나가 되는 심령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면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져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내가 발견되거든요. 너무너무 안 죽은 내가 발견되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게 하옵소서. 안 죽은 나를 좀 어떻게 뽑아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몇 마디 소리라도 지르게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뭐 안 되는 걸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조금씩 조금씩 알아지고 천천히 되어져요. 너무 천천히 되어지면 그만큼 마귀 공격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는 게 영적으로 주님이 깊이 있게 다뤄주시니까 알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해도 소리 한번 질러본 적이 없어. 그냥 무조건 참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병이 돼가지고 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육체까지 망가져요. 그리고 몸이 많이 자주 피곤하고 아프신 분들 피곤을 내쫓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세요. 그럼 피곤이 떠나가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너무 피곤해. 아 나 좀 쉬어야 되나 봐. 자야 되나 봐. 이렇게 하면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아요. 여전히 피곤. 이게 뭐냐면 눌리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한테.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 이 피곤도 떠나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시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꺼집어내서 다 던져버리시지 그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세요. 옛날에 누군가에게 속상했는데 참았던 거 다 소리 지르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하는 거를 물 쏟듯이 쏟아놓는다. 심령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거를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도 내가 참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속이 시원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 말씀을 듣고 지식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누르고 누르고 눌렀던 것 잔뜩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지식을 담아도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될 수가 없고 이 지혜가 온전한 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을 해서 오히려 더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서 시원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하다 보면 옛날에 참았던 억압된 감정들이 올라와서 소리 지르고 몸비듬을 칠 수도 있어요. 제가 참고 참던 거를 교회 성전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어린애가 땡깡 부릴 때 발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막 이러고 울잖아요. 그러고 울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고 속상했던 거 가슴을 치면서 그러고서는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래서 그때 막 정말 꺼이꺼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요. 기어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운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머리도 띵하고 온몸도 몸살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은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하세요.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게 아멘으로 받아져요. 이게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도 아멘, 아멘.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싸우셔야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지셔야만 하는데 내 안에 너무나 받은 상처 내가 누르고 누르고 참고 참고 참은 것들이 꽉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기게끔 하신다는 것. 내 심령을 주장해야,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내 어떤 기억 속의 억울함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답답한 거에 지배를 받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하다가 참다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쏟아내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날 지배해야 내가 순종을 하게 되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받아 먹을 때 순종이 되어지거든요. 머리로 받은 말씀에 맹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으면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 알아주고 그 주님의 심정을 그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하게 되니까 그냥 저절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나를 내어놓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말씀이 제대로 들린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알아요. 이 말씀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도 또 가는 길에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길을 가려니까 십자가 길 가려고 하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알아지면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아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 붙잡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가다가 왜 넘어지냐 이거예요. 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 이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해요. 제 설교 듣던 사람들이 십자가 가야 된다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아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어요. 왜? 이게 부담이 되거든.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를 알아서 은혜 안에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예수님밖에는 없어서 그러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렸고 이 말씀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다가 언젠가는 포기한다라. 그래서 밭의 비유에서 돌짝밭, 말씀을 듣긴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가시던 불밭,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자라지를 못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건 거거든. 길가밭이 돼서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받아요. 근데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죠. 육적인, 정욕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결실이 안 돼요.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는 것이 소리 지르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 알아요.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때에 있다. 앞으로는 더 힘든 길을 제가 가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로 준비케 하시는 거거든요. 왜 힘든 길일까요? 싸워야 되거든요. 더 강한 자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한 자들하고 싸워서 영혼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는 길도 매한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까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을 이길 자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만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내 영이 얼마만큼 깨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들을 길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랬거든요. 말씀이 내 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는 항상 모든 일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지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지배하고 내 육의 생각과 이전의 기억 속에서 있는 상처들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한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뽑아지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다가 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또 갔다가 또 제자리 걸음하고 왜 다 계속 그 자리로 돌아오느냐. 이거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인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고 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아서 막 좋다가 또 푹 꺼지고 바로 그런 거. 계속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내 속에 보존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입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은 주의 말씀이 있다가 어느 날은 세상 말이 있다가 어느 날은 찬송을 했다 어느 날은 저주가 나왔다 어느 날은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입에서 정죄 판단이 올라와요. 이건 내 안에 뽑아낼 것이 있다는 얘기죠. 내 속에 말씀이 보존이 되어지고 내 입술 위에 이 말씀이 함께 있는 이 상태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근데 이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그들 앞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해도 오지 않는 거, 닫혀 있는 거,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진 만큼 내 심령이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응답도 훨씬 쉽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열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채널이 딱 열려지거든요. 그걸 사다리로 표현하고 있죠. 야곱의 사다리. 내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야곱의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내가 뽑아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열린다는 얘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게 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먹은 자가 되어지고 들은 자가 되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가슴에 심겨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계시록 3장 10절에 한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당하지 않게끔 시험의 때에 보호하시고 시험당하는 데서부터 당하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골로새 3장 17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환난의 때에 주님이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니까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은 자가 되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근데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며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밖에는 없거든요. 내 안에 뭔가 움켜진 것이 없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더 알아지니까 더 주님 안에서 순복하게 되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어. 아,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들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주님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택하셨나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택하셨나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영이 자꾸 열려서 묻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시면 그게 바로바로 들려야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막혀있으면 안 들리는 거거든요. 심령이 열린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들리려니까 자꾸 뽑아내려니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뽑아내시면 주님의 음성을 훨씬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를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보화들이 우리에게 다 알알이 알알이 박혀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주의 말씀들이 탁 새겨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게 할례받은 심령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항상 이 마음 안에서 말씀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늘 움직여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더 깨달아 알아질 때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나를 보낸 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보내세요. 어디에?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보내실 겁니다. 나를 보내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함으로써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가진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안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 먹는다는 말씀할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뭔가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을 해가고 그 뜻을 온전히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먹고 내가 먹는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이 그 모략과
지식의 풍성한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 거룩한 심령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모략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하늘의 기름붐의 능력을 담아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께 받은 것을 또한 주께 올려드리는 화답을 하게 하심으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입에서 이 말씀 힘있게 나가요. 조용조용히 말할 때도 있겠지만 또 외치야 될 때는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 거 이렇게 힘있게 선포할 때는 외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안에 그 영의 기름부음이 쌓이면 여러분 많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면 불임해요. 불이 많이 부르짖으면 성령의 불임해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주님의 성령의 불임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심령은 깨끗해져서 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영들에게 민감해지고 영적인 촉각도 민감해져요. 영이 민감해질수록 영적인 촉각과 영적인 후각과 영적인 시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마지막 절인 거예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 다 뽑아내세요. 나는 원래가 조용조용한 걸 좋아해. 나는 원래가 소리 질러서 기도 못해. 다 아니에요. 조용한 거는 마귀가 좋아해서 그래 너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해. 그게 좋은 거야. 속이는 거예요. 소리 내서 부르짖고 속에 있는 거를 다 터트려서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과거에 소리 지르고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하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눌린 게 계속 눌리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이 어디를 가든지 그 영이 따라다녀요. 완전히 다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신경질이 많았어. 그럼 신경질이 왜 나왔는지 나는 완고했어. 완고한 게 왜 나왔는지 그 근본을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발견하시면 가차없이 다 끊어내시고 회개하시고 쫓아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새겨져서 돌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쓰러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영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나가요. 그 주위에서 뱅뱅 맴돌아요. 이러한 영적인 거에 민감해지게 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서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고 찾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돌밭, 가시덤불밭 다 뽑아내시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뽑아내 주세요. 내가 뽑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물 쏟듯이 쏟아내시고 감정을 다 토해내고 누르고 참고 여기다가 꾹꾹 담아놓지 마십시다. 다 뽑아내시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면 주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영은 맑아져서 날로날로 맑아져서 민감해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확실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면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만 증거함으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화답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시고 외치고 싶은 대로 외치시고 주님한테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중얼중얼 말하는 것보다요 그냥 외마디 소리 으악 해도 괜찮고요 주여 해도 되고요 아버지 해도 되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다는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령 안에서 들어와서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줄 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새겨져야지만 그것이 듣는 것인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이 들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로 이끌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인 것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 서 말씀을 받고 어떻게 저들이 기도하였고 어떤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열려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이 열려져서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참으로 말씀이 제대로 먹어지고 제대로 들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동안 억누르고 닫아두고 누르고 그리고 참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 안에 두어진 그 모든 것들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억눌리고 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들쳐내시옵소서. 다 들쳐내시고 다 깨뜨리시고 다 드러내셔서 소리 지를 때마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깨닫고 심령에서 영적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더욱 또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알아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서 내어 쫓을 수 있게 하시고 자가에 온전히 죽어진 심령 예수님과 온전히 연했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한테 보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단 한 분 우리의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